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쌍꺼풀 재수술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처음 쌍꺼풀 수술이라면 안심하고 수술을 할 수 있지만 한번 눈 상태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받고 눈이 보다시피 삼각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지금 꺾인 부분이 보이죠? 전반적으로 좀 눈이 부자연스럽다.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받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속눈썹이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눈썹이 꺾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봐도 뭐가 문제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참이라든가 아니면 그 속눈썹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붙여보면 아 눈이 꺾였구나 그때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쪽으로 당겨서 그렇습니다. 즉 눈매 교정이나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가운데를 당기면 당연히 양쪽이 끌려가죠. 그러니까 즉 과하게 당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눈을 뜨게 할 때는 이 둥근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앞에가 뾰족해지고 또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는 좀 어떻게 보면 퀴형적인 퀴형 같은 그런 정말 보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몇 차례 실패를 해서 저도 수술 직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실을 뽑는 날 사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막이 많이 부어 있고 또 아직 붓기가 안 빠졌지만 결막이라는 거는 검은 눈동자 안쪽에 공막 위에 있는 것도 결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도 부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둥근 형태로 교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속눈썹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건판이라는 딱딱한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